겨울잠을 자요. 네모야, 오늘 김장날인가 봐. 김장? 그게 뭐야? 김장은 김치를 담그는 것을 말해. 근데 이렇게 많은 김치를 왜 담그는 거야? 춥고 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미리 해두는 거야. 사람들이 김장을 하여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겨울을 나요. 동물들의 겨울 나기 방법을 탐구해 보아요. 생태 만들기. 재료를 준비해요. 동물 스티커, 배경 종이. 스티커의 이름을 같이 알아보아요. 왼쪽 첫 줄. 곰, 다람쥐, 고슴도치. 왼쪽 두 번째 줄. 도토리, 개구리. 왼쪽 세 번째 줄. 뱀, 거북이, 너구리. 배경을 보고 동물들이 어디에서 겨울잠을 자는지 생각하여 스티커를 붙여요. 탐구. 동물은 크게 정온 동물과 변온 동물로 구분해요. 겨울잠. 동물이 겨울을 나기 위해 활동을 멈추고 숨만 쉬는 상태로 지내는 것을 말해요. 동물에 따라서 겨울잠을 자는 모양이 모두 달라요. 생각을 키워봐요. 겨울잠을 자는 정온 동물. 곰과 다람쥐는 먹이가 부족하여 겨울잠을 자요. 얕은 겨울잠을 자는 곰이나 다람쥐는 잠을 자는 근처에 먹이를 따로 모아둬요.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잠에서 깨 먹이를 먹고 다시 겨울잠을 자요. 겨울잠을 자는 변온 동물. 개구리와 뱀은 추운 겨울을 적응하지 못해 겨울잠을 자요. 온도 변화가 적은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는데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작은 숨을 쉬면서 죽은 듯이 겨울잠을 자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